이어서 세 번째 예제입니다. 쿼리 3번. 3번 예제는 뭐 단순합니다. 뭐로 돼 있나요? 빌 에반즈 있고 다음에 핀 오퍼레이터를 썼고 그런 다음에 요걸 이렇게 쓴 것을 한번 SQL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SQL로 바꿨을 때 나오는 것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select에서 artist nam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빌 에반즈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여기 들어와 있죠.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 없다고 캐럿이 없으면은 핀이죠. 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을 때는 에러가 뜨죠. 에러가 뜨고 에러가 어떤 식으로 뜨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건 단순한 것이고 네 번째 예시를 볼까요? 네 번째는 artist id 1번. 이번에는 인티저예요. 인티저이고 id에서 artist id 인티저 불러와서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뜨죠. 그죠? name. 여기 id가 1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error가 뜹니다. 어떻게 error가 뜨느냐니까 이렇게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던져줬을 때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건 스트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id는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인티저죠. 그죠? 그러니까 에러가 뜰 수밖에 없죠. 에러 뜨는 메시지가 엄청 이렇게 길게 나와요. 요 길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타입 컨버전 하면 되잖아요. 타입해서 이것을 인티저로 바꿔주라. 그게 타입 컨버전입니다. 단순하죠? 다섯 번째 예제도 같이 볼까요? 얘도 역시 단순합니다. 아티스트에서 빌 에반즈 실렉트 했고 이거 이전에 봤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티스트 where a.name equal 빌 에반즈 실렉트 id name 이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뭉켜 됩니다. 볼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if all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a.name입니다. a.name 그리고 빌 에반즈 a는 여기 있죠. a in artist 그죠? artist 있는 로우들 중에서 각각의 로우가 a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꼭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지우고 볼까요? from artist에서 name equal Bill Evans name equal Bill Evans 에서 select id name 이렇게 하면 꼭 될 것 같죠. 그런데 안 됩니다. 그죠? 왜 안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또 같이 볼까요? 다 짤막짤막해요. 여섯 번째는 마찬가지 a like this like where에서 like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는 거죠. miles 다음에 present 붙어 있는 이런 형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퍼 불러옵니다. 마일즈 에반 데이비스 그리고 마일즈 데이비스라고 해서 정확히 이름이 매칭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즈닐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 불러오는 것이고 얘는 이름이 없지 않으면 이름이 있으면 불러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inserted at ago 해서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의미냐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물음표를 한번 붙여놓겠습니다. 물음표 붙이면 색깔이 좀 잘 보이시죠? 주석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색깔이 화면에 잘 보이게 하시려면 이렇게 물음표를 하나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캐시 마크 데이터 컴프레이션에서 more than one years고 데이터가 추가된 날짜가 1년보다 더 넘은 그러한 로드를 골라낼 때 이렇게 하면 1년보다 넘었다. inserted at. inserted at은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어디 있나요? 딱 퀘리만 있나요? 좀 위로 올라가서 볼까요? 이전에 봤던 여기 있군요. 자, 앨범 같은 경우에도 타임스탬프가 있잖아요. 타임스탬프가 들어있으면 얘가 만들어내는 것이 처음에 필드가 생성될 때는 inserted at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엔티티가 만들어질 때는 inserted at이 되고 이것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updated at 두 개의 타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업데이트하면 updated at, insert하면 inserted at.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보다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죠? 요것을 요걸 상당히 재밌는데 요것을 만약에 이렇게 키워드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액토 바뀐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A where 해서 A dot inserted at date time add 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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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고 minus 1 year 요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위에 입력했던 값이 입력한 이 값이잖아요. 이 액토 문장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요걸 다시 SQL로 나중에 수정할 때는 또 좀 바뀝니다. 리퍼에서 요걸 할까요? SQL SQL에서 Q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Undefined SQL이 왜 Defined에 있지 않다고 떠나요? 그렇다면 좀 들긴 합니다만 5번, 4번, 3번 여기 있는 거 불러와서 얘를 불러보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어요. SQL 문장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장 요 세 가지 형태의 문장을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 우리 교재 있는 이 방식이죠. 교재 예제 있는 몇 번이에요? Q에서 6번에 있는 요 방식입니다. 요것과 두 번째 요 우리 입력했을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방식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죠? 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where 이 부분 있잖아요. where 이 부분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상 또 SQL의 문이 우리가 퀘리를 넣을 때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where에서 inserted at 이렇게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게 돼. 이렇게 바뀌어서 데이터베이스에 PostSQL이죠. PostSQL에 지리가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PostSQL이 아니라 뭐 MySQL이라든가 MariaDB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 문장이 또 달라요. 그때는 그 문장의 문법에 따라서 바꿔주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아답터로 표현합니다. 아답터, 액토 아답터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요 세 가지 형태의 문법이 요 액토 문법과 그리고 요 이러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문법과 실제 SQL에 들어가는 요 문법, 이 세 가지 문법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차차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